충동 사전차에서 편의점 자동화 분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점 자동화는 기존의 편의점들, 컨비니언트 스토어가 있죠. GS도 있고, 그다음에 뭐 편의점 하면은 굉장히 종류가 많이 뜨는데, 이런 것들이 다 편의점입니다. GS25도 있고, CS도 있고, 세븐일레븐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내부 구조를 보면은 대개 편의점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알바, 우리 편의점 알바가 계산을 하고 하는 거죠. 이 시스템을 자판기 형태로 구현하는 겁니다. 기존의 자판기하고는 좀 다르죠. 일종의 무인 편의점이죠. 무인 편의점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GS에서도 무인 시스템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무인 편의점에서 제일 기술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첫 번째는 이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제주도를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무인 편의점이 예를 들어서 뭐어한뭐천 개나 한 500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그 500개의 무인 편의점의 재고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편의점 자동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써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편의점, 무인 편의점에 언제 어떤 물건을 재고를 보충하는 것이 결국 전반적으로 한 달간에 어떤 재고 물류와 관련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짜는 것이 이 편의점 자동화 부분의 주된 수업입니다. 그 외에 또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니까 기존의 편의점들은 보면은 이렇게 무인 편의점이든 유인 편의점이든 간에 여기에 보면은 다 문제가 뭐냐니까 다이 포장재를 쓰는 거죠. 다양한 포장재를 쓰다 보니까 상품의 포장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품에 보면 상품들이 뭐 비닐이나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다 포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닐이나 플라스틱에 의한 포장재에 의한 어떤 생태 환경, 지구 환경의 어떤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죠. 또 자원의 낭비도 심각하고. 그래서 이런 포장재가 없이 상품을 유통할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것도 이번 수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문제, 재고 관리와 포장재 문제, 그것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중등 4년차 과정이고, 이 수업에 대한 전제 조건은 교통 자동화 수업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트래픽을 무인 인공지능으로 트래픽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반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편의점 자동화 부분이고 중등 4년차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이 현재 어디까지 개발되어 있고 지금 다른 대학에서는 이러한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번 수업들의 목표입니다. 에피소드는 100개입니다.